안녕하세요.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 흑발로 브이라이브 흑발로 하는 게 처음이다. 그치? 틱톡은 흑발로 처음이어서 틱톡은 흑발로 하는 게 처음이고, 브이라이브는 아야 틱톡은 처음 흑발로 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 그리고 브이라이브는 처음이다. 오케이. 말이 좀 통하네. 미안해요. 와, 댓글 좀 봐야지. 잠깐만. 자, 일단 먼저 스테이와 맴좀 들어오고. 벌써 많이 들어왔네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들리나요? 이게 지금 ASMR처럼 지금 크게 들리나요? 아, 역시 이렇게 말해도 잘 들리나요? 안 들린 것 같은데. 안 들린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되나? 스테이, 잠깐만. Can you guys hear ASMR?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또 마이크를 다시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V라이브 제대로 켜봐야겠다. 들리나? It's working? 돼요? 네, 약간 ASMR처럼 들리나요? 약간 가까이. Can you guys hear it? 잠깐만,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제대로 먹방 ASMR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라이브는 이제 V라이브로 하고. 틱톡 때는 잘 됐었고, 뭐 이런 것도 잘 돼야지. 안녕하세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들리나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an you guys hear me? Can you guys hear what I'm saying?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오, 진짜요? 진심이에요? 다행이다.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오늘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와. 오케이.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시간을 보냅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가져왔는데. 무. 그리고 치킨. 치킨은 일단 승민이 계속 프라이드 치킨이 근본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습니다. 닭이죠. 그리고 제가 또 양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반을 시켰어요. 오. 조심해야 돼. 무슨 치킨이야? 양념치킨이랑 프라이치킨. I brought fried chicken and just hot sauce chicken. But I know it's gonna taste very nice.
Time to eat. Okay, where do I start? 일단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무. 무도 맛있네요. 히히. 오케이. 자, 이제 치킨을 먹기 전에 목마르니까. 아, 근데 이게 시켰는데 배달을 시켰는데 제가 잘못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안 보고 읽었는데 스프라이트를 시켰는데 무슨 1.5리터를 시킨 거예요. 제가 잘못 시킨 건데 일단 아유 accidentally ordered 1.5 liters. 오케이 됐다. 오. 전 계속 큰 거를 계속 시킨 약간 계속 시켜요. 큰 거를 무슨 치토스를 50개를 시켰다가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50개 시킨 그 이유가 온라인으로 시킨 그 치토스가 두 개를 그냥 뭐 간단히 뭐 치토스 뭐 두 개만 시켰는데 배달비 엄청 막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 차라리 많이 사서 좀 더 오래 먹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멤버들 치토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승민이, 이엔이도 좋고 리노 형도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시켰습니다. 아무튼 스프라이트, 오늘은 스프라이트입니다. 재밌네. 오케이. 치킨 저는 손 씻고 왔고 치킨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뭐, 아 이런 거 해야지. 아우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Very gold. Rubber dub dub, thanks for the grub. 오늘 위해 저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 점심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맛있게 배고프면서 치킨을 먹고 싶기 때문에 제가 물만 계속 마시고 뭐 빵 조금 먹고 결론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I really wanted to eat chicken very deliciously, very well. So I didn't eat anything, any dinner last night, and I didn't have breakfast or. Well, I had a bit of bread, but still, for today.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는 와 맛있다. BBQ에서 시킨 건데
맞나? 맞아요. 여기 은근 맛있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나 봐요. 맛있게 잘 먹네. 아, 정말 치킨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일단 양념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손이지. 아, 맞아요. 와, 소스 봐요. 지금 이렇게 소스 많은 게 처음인데. 와, 잘 먹겠습니다. 흘렸어요. 내 바지. 괜찮아요. 바지가 검은색이어서. 아, 노래 들으면서. 흰티 안 묻었어요, 다행히. 밥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노래 좀 들어야겠다. 어젯밤 얘 노래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쌤한테 추천한 노래인데. 너무 맛있죠? 오늘 위주로 그냥 대화는 조금 얘기하는 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먹방을 이제 ASMR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씹는 소리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치킨 is I don't know, it's a little spicy, but it's not so bad.
안들 흰 옷인데 괜찮아요? 저도 이 흰 옷을 더 많아요. 더 흰 옷을 더 사서 이미 몇 개 좀 많은데 근데 괜찮아요. 안 흘릴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 오늘도 스테이크 치킨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치킨을 먹는 게 난 좋아. 맞아요. 오늘 현진이 노래, 아 어제 현진이 노래 나왔는데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 한번 들어볼까요? 치킨 먹으면서 이 노래를 잘 들어봐야겠다. 아이스크림. 아 센스있게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거는 내 아이스크림. 노래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이 노래를 조금씩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아니 갑자기 치킨을 먹는데 아이스 크림 치킨을 보는데 딱 모양이 아이스크림처럼 생겨가지고 아 또 갑자기 아이스크림 땡기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만큼 현진이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지.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스위트하고 그냥 되게 노래 들으면서 되게 스위트하고 뭔가 좀 편하게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같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달콤한 시간인 것 같아요.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딸기 아이스크림 먹자. 어, 딸기 아이스크림도 나쁘지 않은데? 역시 MBTI N답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좋을 것 같은데. I think ice cream wouldn't be so bad for dessert. Right now for chicken. 또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 노래 아이스크림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근데 정말 스테이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노래 너무 좋고 진짜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노래를 듣고 편하게 있으면서 스테이 정말 힐링할 것 같아요. 역시 현진이 작곡가 아티스트 프로 아티스트입니다. I think Hyunjin made this song very well. And I like the song. I think you should listen to it while eating ice cream. So, yeah, why not? Okay. I'm gonna put on another song. What song should I put on? 오늘 무슨 어떤 노래를 들까? 정말 추천한 노래들이 많은데 무슨 노래? 치킨 먹으면서 뭘 들까? 와, 노래 진짜 많은데. 나 이 노래 좋은데. 안 됐다. 매니악 들어야지. 물론 100번 들어 많이 들어봤지만 매니악 불러달라고요? 아이고. 매니악 나스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악 매니악 프랑켄스타인처럼 걸어 매니악 매니악 하하 하, 결국 본사에 들어놨지. 아, 노래 너무 좋아. 순진하게 만보다가 그게 다친 원래 계속되는 권리주라는 toxic 이런 일 도울지 warning. 오케이. 노래 너무 좋아요. 트와이스 나연 누나의 선배님의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같이 한 노래 No Problem도 재밌지만 또 다른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I like this song as well.
맛있어요. Dance tonight. Yeah, I shine brighter than neon lights. Yeah, I won't pray. Mm. 노래 너무 좋죠?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Pop up. 이 노래도 신나지. 아 근데 이 팝팝 노래, 아니 팝 노래 너무 어렵더라고요. The dance is so hard. Like far away, just looking at it, it looks very easy. But then try dancing to it, it's a bit confusing. 아, 네 좀 어웠네. 아이고. 팝팝팝팝팝팝 들으면서 좀 더 ASMR 위주로 항상 들은 게 있는데 뭐였지? 좀 더 저는 그 지블리 뮤직 요새 많이 듣긴 하고 있어요. 음악도 되게 편해요. Listening to Ghibli OST piano. Oh, sounds. It's very relaxing. For example. 광고. Oops. 저 프리미엄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노래. very nice. But I think I'm gonna stop eating. 이제 그만 먹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양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소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Don't stop eating. I'm so full already. Actually, you know, I'll keep going. Jeez, that is very tasty. I can't stop eating. I think I like fried better than. No, I like the ones with sauce instead of the ones that are fried. It's actually pretty good. Maistang. Tony, you're on the mark, they enjoy. 요새 이런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피아노 아니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좀 더 관심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새 자기 전에 양키 캔들 키면서 조명을 다 빨간색으로 그냥 다 맞춰서 더 편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저는 여기까지 밥을 먹겠습니다 손 더러운 거 봐 아이고 일단 이거 치워버리고 댓글 좀 봐야겠다 잠깐만 폰으로 봐야지 오! 내 목소리 잘 들리네 신난 보기 오늘 조금 신나긴 했죠 와우 근데 V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V라이브 한 마지막 언제였지? I think it's been so long since I've done V Live. When was the last time I did it? Does anyone know? Oh, 작년 생일. 오랜만이다 작년 생일이면 와 진짜 오랜만이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좀 좋지? 그래 요새 뭔가 비도 많이 오고 다들 꼭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또 날씨도 더우면서 좀 습하고 비도 많이 와서 좀 잘 조심히 지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사실은 좀 이제 피곤해지거나 그냥 환절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약간 비가 오면 좀 지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스테이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뭐 버블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버블로 뭐 그것 때문에 뭐 물론 버블로 이제 좀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랑 그냥 바로 편하게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되게 좋고 그래서 뭔가 약간 ASMR도 ASMR로 그냥 보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고 사진도 엄청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보면서 좀 힐링했으면 또 원본 사진을 많이 보내주고 그래도 보내줘서 좀 다행이지? 다행이다 그래도 그리고 그래서 조금씩 사진도 많이 올려주고 인스타에 틱톡도 조금 더 해볼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틱톡 춤 위주로 하면 또 재밌게 간단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틱톡 춤 올려주면 어떨까 우리 스테이고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풀게요. 코가 빠지는 것 같은데. 막 코가 빨개졌어. 루돌프 돼버렸네. 루돌프. My nose is very red. I feel like I became Rudolph for a second there.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근데 어떤 틱톡 춤을 할까요? 그럼 이번에 제가 치코 선배님이랑 같이 춤추는데 와 처음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선배님 어떡하지? 완전 선배들. 와, 어떡하지? 춤은 제대로. 아,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비하인드가, 제가 원래 이제, 직고 선배님이 같이 틱톡 춤 하자고, 그렇게 먼저, 약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죠. 너무 하고 싶고, 약간 춤도 이번 컴백도 보고, 정말 너무 멋있다고. 정말 약간 크레이지하고 춤도 되게 멋있게 스웨그 있게 그냥 나와서 너무 재밌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받았어요. 이제 가이드 약간 춤을 그 스텝을 어떻게 춤추는지 받았는데 제가 거울 버전 아닌 걸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냥 오케이 열심히 반대로 춤춘 거예요 제가. 근데 와서 이제 준비하는데 옷도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헤매하고 가서 와 만나 간다 그래서 어떡하지 아 춤 제대로 출 수 있겠지 그런 생각 많이 하긴 했어요. 되게 많이 긴장하고 이런 커버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죠. 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동작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봤어요. 인사드리고 아 선배 아 연예인이다 계속 생각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아 연예인이다 어떡하지 키도 크시고 근데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성격 되게 좋고 그런다 했는데 일단 같이 이제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편하게 춤추세요 그래서 했어요. 춤췄는데 제가 뭐지 왼쪽으로 했어야 돼요. 왼쪽으로 춤췄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그냥 땄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잠깐만 혹시 영상이 거울 버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했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뭐 재밌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망했다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반대로 왜 했지? 근데 너 반대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시 반대로 할 수가 약간 좀 살짝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춤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반반으로 하다가 중간에서 이게 스위치 바 이제 제가 앞으로 가서 이제 완전 똑같이 그냥 춤추고 아예 하고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재밌게 잘 나와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요청하고, 아 뭐 혹시 만약에 그 마지막에 이제 많은 틱톡 챌린지 보면서 이제 다들 뭐 마지막에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막 카메라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좀 더 뭔가 약간 재밌게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발로 치면 카메라를 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선배님 네? 아 그러면 좋죠. 그래서 같이 발로 그냥 카메라 보고 발로 그냥 두 발 그냥 이렇게 치고 그냥 탁 이렇게 재밌게 딱 나와가지고 이번엔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So the behind story with doing this TikTok was so I was very nervous because it's Zico, you know, it's Zico 선배님. And so I went and I was very nervous and I just did everything they told me to do to, you know, copy this dance. But since it wasn't a mirrored version, I did it the opposite. So of course, because it's not mirrored. But then when I tried, after practicing dancing, I finally met him and I was like, you know, oh my gosh, it's an idol. And then, you know, it's just like looking up to him, you know, but then when I started dancing, everything was the opposite. So I was like, what? Wait, is this right? And then he was like, oh no, it's okay. I mean, we can do it like this, the way you just practiced. So I'm like, oh my gosh, I did it completely opposite of him. But I did it anyway. And it came out very okay. And so, you know, we'll just do the TikTok. And then I asked him, you know, can we kick the camera to make it a little bit more different and more spectacular? So I was like, oh yeah, sure. So I'm like, yeah, sure. And then, yeah, it came out very nice. 그래서 되게 재밌었죠. 그런 비하인드 있습니다. There's a behind story. 아, 근데 너무 재밌고 다음에 그래서 틱톡 춤을 아예 한번 챌린지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틱톡 춤은 뭐 재밌게 하면 어떨까? 뭐 스테이도 많이 따라하고 아니면 그냥 재밌게 그냥 재미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렌즈를 껴볼까? 제가 오랜만에 오다의 그 렌즈를 꼈는데, 그래서 파스타는 나중에 먹는 걸로. 근데 페스타는 그때 제가 오랜만에 그 렌즈를 꼈는데 너무 와 딱 매니악 보여줄 만한 무대다 이렇게 렌즈를 끼니까. 그래서 또 틱톡으로 뭐 매니악 춤도 나쁘지 않고, 근데 또 새롭게 뭐 다른 춤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가 다르거나 메이크업 좀 화려하게 하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I think it'll be fun to like wear different contact lenses and you know do a different TikTok or make a TikTok challenge. It wouldn't be so bad, but we'll see in the future. But I have that in mind. So yeah, 재밌는 거를 많이 올리고 싶어요. I want to upload a lot of fun stuff for, you know, stays. And yeah, I think it wouldn't be so bad. Oops. But really, yeah, I mean, TikTok, these days, I've been looking into it a lot. And so, I've been looking at a lot of like TikTok dances, but still trying to find the right one.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멤버들이랑 같이 틱톡 하고, 현진이랑 같이 오랜만에 틱톡 라이브 하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것도 하면 좋고. 그리고, 근데 틱톡에 너무 많아요, 콘텐츠. 약간 게임도 많고, 게임하는 약간 필터로 이제 게임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모습도 뭐 다른 멤버들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필터도 많이 보고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춤도 나오고 아니면 새로운 음악도 많이 들으면서 반응도 하고 그래서 K-POP뿐만 아니라 또 팝 노래도 많이 들고 듣고 그래서 틱톡에 완전 빠졌네? 맞아요. 아, 좀 빠져있어요. 그냥 재밌어서. 댕냥스쿨은 기다리고 있다. 하, 기다. 댕냥스쿨. 댕냥스쿨은 정말 다시 하고 싶은데 시간 될까요? 아니, 또 다시 할 가능성 있을까요? 아, 해야지. 우리 스테이 위해서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재밌게 잘 말고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하면 좋지. 그냥 뭐 꼭 요리하는 게 아니라 뭐 재밌게 뭐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만들거나 뭐 간단히 아니면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댕냥 스쿨이지. 스쿨처럼 재밌게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시간 많이 보내고 배운 것도 뭐 꼭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들으면서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댕냥 스쿨. It'll be nice to have. It'll be nice. We'll try sometime when we have time. 오늘 주근깨 많이 생겼네요. 네, 저 주근깨 더 생긴 것 같아요. 햇빛을 좀 요새 받는 것 같아서. 아닌가? 똑같네. 아, 귀걸이, 맞아요. 저 귀걸이 또 뚫었어요. 으흠. 이건 뚫었는데, 근데, 이제 깔끔하게 그냥, 다시 뚫은 이유가, 귀에, 위에, 뭔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톤다운 할까 싶었는데, 그래서 잠깐 뺐거든요. 다 빼서, 그냥 뺐는데 근데 한 3일 동안인가? 3일 지나고 이게 벌써 그 구멍이 이제 다친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구멍이 거의. 예, 구멍이 구멍이 왜 없지? 했는데 안 돼. 구멍이야. 그래서 귀걸이 다시 놓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원래 1년 넘게 딱 1년 넘게 해야 되는데 그 귀걸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잘 유지를 했어요. 관리도 잘 하고 문제없어요. 문제없는데 근데 갑자기 다친 거예요. 3일 뒤에. 그래서 안 돼. 또 뚫어야 되는데 또 뚫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바늘로 그냥 뚫는 게 진짜 아파요. 원래 이거는 아기 때부터 한 8살 때부터 한 거라 근데 이거는 총으로 한 거예요. 총으로 그냥 뚫었는데 근데 위가 완전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만 했어요. 제가 그냥 또 하나 더 추가해서 근데 이런 생각도 있어. 그래서 스테이가 괜찮다면 뭐 너무 아쉽지. 귀걸이 위에다가 하는 게 되게 새로운데 근데 이제 할 수 없으니 근데 여기다가 하면 그래서 스테이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를 뚫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I was wondering if I should get another earring right above here. So it'd be 1, 2 and then separate and then 3. 1, 2 and then 3. 만약에 하나 더 라스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너무 투머치해 보일까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위에. 여기 바로 위에.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링으로 바꾸려고.
링, 링 하고 이거는 다른 걸로. 그래서 링 두 개 여기. 하나 링, 두 개 링. I wanna try one here, but I don't know if it'll work. 근데 또 너무 투머치 해보면 뭐 빼도 되니까. 그래서 뭐 하다가 또 빼고.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시도해봐야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요새 무슨 생각도 있을까. 요새 조명, 아 자기 전에 조명도 빨간색으로 계속 맞추고 있어요. 왜냐? 자기 전에 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빨간 조명을 많이 설치하면 그 약간 잠이 더 올 수도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Apparently, if you have red lights in your room, you tend to fall asleep more. You tend to fall asleep easily. So, yeah, I've been having red lights in my red lights. 강박. 바로 생각나네. 강박. 근데 완전 그냥 빨간 조명으로 다 맞추고 있어요. 그냥 빨간색 LED. LED. RGB. LED. 맞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빨간 조명에다가 스피커를 연결해서 강박을 들으면 그러면 무섭지 않겠죠? 레드 라이트니까. 강박.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멀리서 봤을 때 방 문을 열면 빨간 조명이 바로 보이니까 좀 무서워 보이긴 해요. 아니 멋있어 보여. 근데 또 조금 무섭긴 한데. 맛있다. 근데 뭐 컴퓨터 구경하고 싶어. 근데 컴퓨터 제가 조립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한번 브이로그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제 컴퓨터 이제 큰 케이스를 사서 이제 파트를 다 따로 산 거예요. 이제 다 설치해서 한 2시간 3시간 걸린 건데. 근데 진짜 어렵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재밌는 게 뭔가 문제를 푸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딱 맞았을 때 어? 된다 하고 LED 딱 나오고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게임보단 운동도 좀 하고 수업도 받고 그리고 뭐였지? 아 그리고 시간 될 때 그냥 인테리어 약간 디자이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LED 약간 비주얼적으로 이게 LED가 무슨 색깔이랑 내 방이랑 뭐가 맞는지 그런 거 약간 재밌게 노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새. 컴퓨터 좀 크긴 해요. 한 이만한가? 좀 커요. 좀 큰데 커서 멋있어요. 무겁고. 그래서 이엔이가 옆방에서 야 이엔아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래서 이엔 아 그래 딱 같이 들고 그냥 탁자에다 딱 설치 놓고 그래서 딱 놓고 위에다 놓고 그렇게 막 많이 해주고. Yeah, but I think I enjoy building my computer and just building my room instead of playing games, I think. I mean, games is fun and all that, but when time goes by, it becomes very, how do I say? Like, when you play ever since you're a kid and you play games, it's fun just playing by yourself. But then when time goes by, it's only fun when you're playing with friends. So that I can say.
확실히 게임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재밌고 시간 갈수록 나이 더 먹으면서 약간 재미가 좀 사라져요. 그래서 나도 뭐 조립하는 거 재밌게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재밌는 거는 운동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운동은 창빈 형이랑 꼭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크게 막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그냥 뭐라 하지? 근육도 엄청 키우고 그거는 뭐 크게 관심 없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잘 이제 계속 춤추고 계속 무리하니까 나는 그냥 찬이 형처럼 뭔가 근육 엄청 많이 키우진 않은데 그래도 몸의 그 라인? 선? 그 디테일? 몸 선을 좀 더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그냥 코어 힘이랑 그냥 힘만 있었으면 좋겠어. 요새 뭔가 힘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밥도 잘 챙겨 먹을게요 앞으로. 근데 정말 촬영할 때 아니면 좀 더 잘 보이게끔 꼭 약간 살 뺄 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스테이 위해서 살 빼줘야지. 그냥 뭐 무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늘어 딱 응? 들어가게끔. 아 근데 뭐 그거는 잘 먹으면서 밥 잘 건강하게 먹으면서 챙겨 먹고 관리하는 걸로. I'm going to build my body for a bit. Yes. I mean, I'm not going to become like very big or like buff, but I still want to take care of my health. So. My yeah. 아니야. 밥 먹고 운동하면 돼. 맞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기억해 볼게요. 아니야, 지금 딱 좋아. 몸이 딱 좋아요. 아니요, 전 또 아플 때도 많고 그냥 건강 좀 더 근육을 좀 더 붙어야 그 건강이 좀 더 좋아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 무대도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많은 엔터테이너로서 아티스트로서 재밌게 해줘야지. 네. 너무 기대돼. 우리 9월 17일, 18일. 우리 공연, 딱 콘서트 또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일단 갔다 와서 뭔가, 아, 이게 벌써 끝이네. 일단 미국 투어 하고, 일본 투어 하고, 다녀왔어요. 집이다. 와, 이제 밥 시켜서 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또 벌써 콘서트 끝이네. 물론 나중에도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벌써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벌써 보고 싶네 했는데 딱 회사에서 아 9월 17일 18일 KSP 돔에서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다시 열심히 준비하고 재밌을 겁니다. 이번에 안 울어요. 울진 않을 거예요. I'm not gonna cry again this time for our concert in Korea. Not gonna cry again. I am not going to cry. I'm not. Not for another hour. I can't cry for another hour. 저는 한 시간 더 울지 않겠습니다. 눈물 안 날 거야. 우는 건 안 돼. 이미 우는 거 너무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서 심지어 그때 콧물이 흘려가지고 그만큼 내가 많이 울었다는 게 와 정말 그냥 터졌어요 그때. 이번엔 나는 마음속으로 행복하게 울 겁니다. 이번에 한 시간 안 울 거예요. 아니, 울어도 돼. 스테이, 그래. 그러면, 스테이가 울면, 스테이 울면 나도 같이 울게.
나만 혼자 울면 좀 그렇잖아. 어, 찬이 형도 우는 것도 좋지. 근데 우리 스테이 우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뭔가 그만큼 많이 행복하다는 뭔가 표현이, 물론 우는 것도, 우는 모습도 많이 봐서 이제 딱 봐도 아 행복하구나, 정말 재밌는 시간, 또 힐링한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우는 모습은 되게 새로워서 내가 울면 또 너무 솔직히 너무 투마치죠. 한 시간 울었다는 게, 와, 백스테이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울었다는 게, 와, 아직도 계속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이게 울면 렌즈 끼고 있잖아요? 멀리서 안 보여, 잘. 스테이 막 흔들어주는 것만 보고, 이제 막, 와, 뭐, 예를 들면, 와, 스키즈 사랑해, 막 그런 막 표시판만 보고, 뭐, 아, 되게, 그거까지만 잘 보이긴 한데, 렌즈 끼니까, 렌즈 끼면서 우니까, 그러니까 스테이의 표정이 살짝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는 것도, 아니면 웃는 것도 잘 조금 잘 보이긴 하는데 우는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렌즈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가는 거지? 근데 그때 너무 다행히 그때 한국에서 콘서트 했던 게 그 창빈 형이 계속 잡아줘가지고 옆에서 잡아주고 아 여기 이쪽이구나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계속 다시 보니까 야 너 창빈이 형 그때 폰으로 찍는 게 그것도 못 알아봐가지고 폰을 왜 들고 있지? 했는데 아 그냥 뭐 하고 해가지고 녹화한 것 같아서 아 녹화하지마 막 그때 나와가지고 몰라요 그냥 그만 울자 충분히 울었다 눈물 그날 물을 너무 많이 안 마시는 걸로 아 찍지만 맞네 찍지마 맞아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 추억이다 근데 이번 아무튼 이번 큰 무대를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한 얼마 안 남았지 그래 지금 며칠이지? 13일 거의 완전 한 달 뒤 어떻게 보면 한 달 뒤죠 But yes We are going to perform our concert And we're going to KCON So we will see our stays overseas We're going to KCON And yeah I'm very excited. Wow. Wow.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V 라이브 하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뭔가 새로운 것도 많이 뭐 먹방 V 라이브는 처음인 아니지만 혼자는 처음이지. 그리고 다음에 좀 더 재밌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근데 너무 일단 다행인 게 마이크가 잘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들리죠? I'm so happy that the mic is finally working because last time I did it with Ian and Singmin it did not work at all this mic but now it works 이제 마이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저번에 잘 안 돼갖고 근데 지금 잘 들리죠? 쓰담쓰담 I'm very happy that this works. 손가락 아 손소리가 제일 좋아 와 저도 손소리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반지.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진이 준 반지. 이거 반지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예뻐요. 손으로 ASMR 하니까 약간 마사지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잠이 오죠? 오랜만에 뭔가 마이크 있으니까 영어로 제가 옛날에 뭐 그거 있잖아요 막 와이키 와이키 와 한번 해볼게요. Wakey, wakey. 오랜만이다. 나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케이.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가지고 I just want to say that, you know, it's been so long since I've done this, and I'm glad that today came out very fun. 오늘 뭔가 되게 재밌게 오랜만에 보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제대로 다음에 저도 또 와서 재밌게 free life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다들 free life이든 뭐 어디 라이브 하든 재밌게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봐주면서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도 뭐 버블로 내가 버블로 이렇게 재밌는 그 뭐더라 아 있잖아 아 바블로 ASMR 많이 보내줄게. 그리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사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근데 선물입니다. 근데 일단 뭐 재밌게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너무 기대됩니다. 아 그리고 뭐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아 이번 투어 이번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아직 보여줄 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올해. 올해 정말 재밌을 거고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난 기대돼. 너도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보러 와야지. 내가 꼭 최대한 V라이브 하러 올게. 약속. 좋아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가지고 스테이를 위해 계속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다음에 좀 더 재밌게 ASMR 할게요. ASMR 되게 생각보다 좋아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ASMR 불러줄게요. That's good. Next time I'll come to do ASMR V Live if you guys want that. So yeah, I mean, it'll be nice to do it again for you guys. So I actually look forward to this year because we have so much prepared. And yeah, not only that, I am looking forward towards this concert and to our and for our KCON. And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veryone. I didn't expect a lot of stays to come in to watch this V-Live. So, 우리 stay 너무, 우리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Yes.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Alright, I have to go. Bye-bye.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재밌게 하는 걸로 V-Live 또 V-Live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가겠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Bye.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쉐. Bye bye.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Bye. 이거 어떻게 끄지? 잠깐만, 너무 오랜만인데? 우리 스테이 너무 사랑하고 꼭 버블로 내가 많이 보내줄 테니까 많이 기대해줘. 사랑해. 자, 다음에 재밌는 ASMR 하는 걸로. 빠이.